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Radio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시애틀 중앙 안식일교회 부설 평생교육원 관계자들과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을 알리는 8월의 마지막 주말에 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9월은 성숙의 달, 열매가 맺어지는 달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말 예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시애틀 중앙 안식일교회 부설 평생교육원 관계자 세 분을 사랑방에 모셨습니다. 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쁘신 분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먼저 시애틀 중앙 안식일교회 전인석 담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운동을 좋아하시죠? 예, 운동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항상 단련된 운동으로 단련돼서 몸이 많이 아프시고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도 많이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이벤트를. 네. 네. 그리고 심재인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처음 뵌 분이에요, 그죠? 네, 처음이에요. 네, 라디오 방송 좀 들으시나요? 네, 듣습니다. 그러세요, 네. 자, 심재인 집사님은 이제 이 평생교육원에 수강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여러 네, 프로그램을. 네. 어떤 걸 주로 하셨어요? 다도교실하고요. 네. 라인댄스하고. 사진교실하고. 네. 그리고 건강요리교실이요. 다 하셨군요. 하나 빼놓고. 기타만 빼고. 네. 욕심이 많으신 분 같네요. 네. 아주 열심히십니다, 모든 걸. 그렇죠. 네. 뭐 평생교육이라고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 옆에 아주 낯익은 분 나오셨는데요. 지은정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교회에 다니셨군요. 네. 네. 지은정 집사님은 또 뭘 배우셨어요? 거기서 수강을 했어요? 저도 다도교실, 기타교실만 빼고 다 참여했습니다. 네. 건강요리교실, 라인댄스, 네. 또 사진반. 사진반도 하시고요. 네. 네. 아주 욕심이 또 많으신 분 같은데. 그래서 그 역시 수강을 해보니까 정말 도움이 됐습니까? 아, 도움이 되죠. 네. 네. 어떻게 도움이 됐어요? 뭐 사진반은 정말 그때는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대고 네, 찍는 건데, 그것도 뭐 보니까 정말 어떻게 이제 그 뭐야 그 피사체를 네, 어떻게 이렇게 심도 조절해서 이렇게 잘 찍어야 되는지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배워서 아, 이 사진도 그냥 이렇게 막 찍는 건 아니구나. 그렇군요. 역시 요즘에는 사진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페드로의 한인회에도 네, 뭐 무슨 행사 있으면 저한테 사진 찍어 달라 그래요. 세상에 바뀌었네요. 전에는 찍어달라고만 하시다가 이제는 찍어주는 역할로. 물론 이제 제가 네, 또 저한테 부탁을 하면 이제 네, 또 우리 또 교수님이나 우리 이제 그 강사분들한테 네, 이제 부탁은 드리지만 이제 그 정도로 옛날 실력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와, 네, 역시 배운 보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심재인 집사님은 이렇게 수강하시고 나서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민 생활 하면서 늘 시간이 쫓겨서 제 자신을 위해서 뭐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을 남편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났어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정말 나한테 정말 기회구나.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줬는데 이걸 그냥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 시간을 좀 네, 알차게 보내자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랬더니 네. 어떻게 됐어요? 아, 그랬더니 네. 너무 생활이 충만하고요. 네. 그리고 마치 고등학교 다닐 때 네. 그 열심히 공부하던 그때 생각이 나고 한 3, 40년은 젊어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 우선 뭐 건강 요리를 수강하셨다고 그러니까 요리 솜씨가 좋아서 그 댁에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갑자기 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 물론 네. 남편이 굉장히 배워서 요리 교실에서 배워서 뭘 하면은 네. 송구스러워하죠. 송구스러워해요? 자기를 네. 위해서 뭘 특별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남편을 볼 때, 네. 아, 요리 교실 다닌 보람이 있구나.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저도 또 제 요리 그, 할 때, 네. 제가 늘 해먹는 게 아니니까. 음흠. 저도 좋고 또 손님이 왔을 때 그렇군요. 또 내놓을 수도 있고 응용할 네. 수도 있고 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선 남편이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네. 송구스러워한다고 그런 거 보니까 간이 좀 작은 남편 같네요. 너무 너무 착하신 분이죠. 아, 착하신 분입니다. 이 요리 교실은 네. 정말 그 가정에 네. 그 필요한 그 식생활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제 제가 이제 한 분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 9월 3일부터 하니까 잊지 말고 오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그러면 가야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저는 떠밀어도 오지 말라고 떠밀어내도 저는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분은 이제 지난번에 요리 교실 나오고부터 네. 아주 그냥 그 식생활 그 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 달라졌대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네. 식생활이 아주 그냥 그 가정에 달라져서 지금 몸이 그 체인지 되는 걸 너무 네. 그 피부로 느낀다면서 뭐 꼭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그렇군요. 저희들이 예, 건강 요리를 통해서 이제 몸이 건강해지는 걸 아주 현저하게 건강해지는 걸 느끼고 건강해지는 걸 무조건 간다 느끼죠. 뭐 이런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나도 가야겠다 하는 분들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만족스러워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이런 평생교육원을 이제 만드신 전인성 목사님도 참 마음이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애청자 여러분께 담임 목사로서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이런 그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삶이 건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다면 그것이 저희들에게 있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모든 분들이 좀 더 이민생활 속에서 또 건강하고 늘 행복하고 네. 또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그 프로그램을 잘 앞으로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초대장을 보내신 거군요. 우리 한인 여러분께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서 평생교육원 중에 내가 하고 싶다는 거 많이 참고하시고 또 직접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그 평생교육원 개설하실 때 한번 오신 기억이 나는데 평생교육원을 오픈하신 목적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교회의 이제 존재 목적을 한번 더 생각해봤어요. 네.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교회 성장이나 혹은 또 교회 부흥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 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지역사회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없는 교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민들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단은 한국에서도 그런 출판 혹은 또 식품 사업 또 금주 금년 운동 네. 또 출판 그 사업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병원이라든가 혹은 또 교육시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한국에서 삼육 외국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럼요. 삼육 우유도 있잖아요. 네, 삼육 우유도 있고요. 네, 저희가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한국에서 헤럴드 경제라고 하는 그 네. 언론사에서 네. 한국의 모든 교단을 조사해서 엘리트 교단을 뽑았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네. 그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와 또 지역사회와 국가에 네. 뭔가 좋은 공헌을 하자
이런 취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세례중앙교회가 이제 그러한 취지에서 네. 이런 활동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뭐 커뮤니티 예, 그 이웃이 이제 우리가 거죠. 속해 있는 네.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커뮤니티를 위해서 평생교육원을 개설하시는데 이번이 몇 년째입니까? 이제 2년째입니다. 2년째, 작년에 예. 시작했군요. 그러고 보니까 네. 자, 그동안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몇 명,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수강을 했고, 또 그분들이 이 수강하고 나서, 뭐라고들 평을 해요? 목사님한테? 이미 이제 그 참가하신 분들의 숫자를 따지면은 사실 이미 수백 명이 됩니다, 사실. 네. 건강교류교실도 있고, 또 기타교류교실도 많겠죠. 예. 벌써 이제 아주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요. 제가 볼 때 가장 그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참석하신 분들이 다 행복해 하십니다. 너무너무 네. 행복해 하세요. 그게 제 마음을 또 행복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그 행복의 그 선순환이라고 할까요? 행복을 나누니까 또 저희가 또 행복하고. 그렇죠. 정말 참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여하신 분들이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 속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제. 그렇군요. 예. 특히 이제 기타교실 같은 경우에 오시면은 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네. 그런 느낌들을 받는 것 같아요. 옛날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그렇죠. 이제 또 찬양하면서 네. 기타만 하는 게 아니고 노래를 함께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을 보면서 아 정말 참 매우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네.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평생교육원은 평생 가겠네요. 보아하니까. 네. 평생 가시죠. 2년째 들어가지만 예. 평생 갈 것 같습니다. 네, 전인성 목사님이 계시는 한은 네. 네. 자, 금년도 이제 이 평생교육원이 내주부터 개강이 되기 때문에요. 오늘 좀 소개를 해 주시는데, 이 분야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리고 언제 개강하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네. 요게 이제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2학기입니다. 네. 2014년 2학기인데. 먼저는 뉴스타트 건강요리교실이 있고요. 네. 이것은 매주 수요일 날.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예,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네. 12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니까 네, 9월 3일. 9월 3일. 9월 3일 수요일부터 네. 이제 2학기가 개강이 되는데 네.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네. 동안.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라인 댄스가 있고요. 네. 라인 댄스는 매주 목요일 날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 날. 네, 오후 6시. 그러니까 9월 4일이 되겠네요. 9월 4일. 다음 네. 주 9월 목요일, 4일 목요일. 오후 6시. 오후 6시요? 예. 네. 그 다음에 사진교실은 매주 토요일 날 네.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진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예. 토요일 오후 2시. 그러니까 9월 6일, 6일. 개강하겠습니다. 매주 예. 토요일 오후 2시. 네. 또 있죠? 그 다음에 기타교실이 있습니다. 네. 기타교실은 매주 목요일. 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네. 9시까지. 이건 저녁이요.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예. 라인 댄스하고 네. 그 기타 교실이 1시간 차이로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 이제 한번 오셔서 두 가지를 한 번에 배울 수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라인 댄스를 참석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 교실 오시면 네. 그러면 시간이 딱 맞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뭐죠? 다도 교실이 있어요. 다도 교실이 있는데. 네. 다도 교실은 매월 넷째 주.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1시 15분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1시 15분. 예. 네. 해피는 왜 1시 15분이에요? 1시가 아니고. 아, 예. 재밌네요. 예. 예. 다도 교실은 매월 네 번째, 한 번 있군요. 한 달에 한 번씩. 예, 한 달에 한 번인데. 주로 네. 이제 이번에는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네. 제가 이제 개강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많은 프로그램, 이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자세하게 또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애틀 중앙 안식일교회가 부설한 평생교육원 관계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전인석 담임 목사 나오셨고요. 또 심재인 집사님, 지은정 집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라디오 한국이 창사 17주년 기념 특별수기를 공모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청년 라디오로 성장한 라디오 한국이 한인사회의 미래를 위해 라디오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별수기의 첫 번째 주제는 라디오 한국이 한인사회를 위해 할 일,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라디오 한국과 나입니다. 두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 오는 9월 22일까지 저희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선자 발표는 9월 26일이며 시상은 10월 1일 창사 기념일에 실시합니다. 대상은 캐시 1000불, 금상은 800불 상당의 상품, 은상은 700불 상당의 상품, 동상은 500불 상당의 상품, 그리고 특별상은 300불 상당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수기는 차 한잔 대화에 모두 방송됩니다. 원고는 info@radiohanguk.com으로 보내주시거나 radiohanguk.com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차 한잔의 대화 프로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원고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253-815-1212 라디오 한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입니다. 지난 2005년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께 저희 뉴스타 부동산이 첫 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저희들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아껴주신 교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픈하는 리누드 G마트의 각종 식당과 사무실 자리에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425-248-4999 뉴스타 부동산 대표 전화나 각 뉴스타 부동산 에이전트들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뉴스타 부동산과 함께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리누드 G마트에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운영 자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녀 학자금이 부족하여 고민하고 계십니까? SP금융은 사장님들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SP금융의 무담보 캐시 어드밴스. SP금융은 빠르고 간단합니다. 24시간 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크레딧 점수와 상관없이 크레딧 카드 가맹 업소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월 크레딧 카드 매상 대비 만불에서 20만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매일 카드 매상에서 소액으로 부담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할 때 고객의 징검다리가 되어드리는 금융솔루션. 높은 은행 문턱을 대신하는 금융솔루션. 당신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금융솔루션. SP금융은 항상 당신의 고충을 함께 나누려 노력합니다. 문의 1425-712-0758 SP금융. H마트 황금 연휴 돼지 한 마리 바비큐 대축제. H마트에서는 황금 연휴 노동절을 맞아 돼지 관련 모든 제품을 파격가 판매합니다. 고객분들이 믿고 드실 수 있는 최상급 돼지고기만 판매하는 H마트에서 구입하시고 최상급 돼지고기의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대원 와이드 전기 그릴 99불 98전, 냄새 연기가 전혀 나지 않는 바비큐 구이기 자이글 149불 98전, 초립동 각종 바비큐 양념 소스 3불 98전, 사조 해표 12가지 쌈장 3불 48전, 사조 대림 쌈무 1불 48전, 국순당 생 막걸리 2불 88전, 국순당 생 막걸리 2병 이상 구입 시 예쁜 물 병을 공짜로 드립니다. 맛깔스러운 반찬 코너, 양념 돼지 불고기 파운드 3불 98전, 각종 양념 족발을 파격과 판매합니다. 풋풋한 야채 과일 코너, 한국에서 막 도착한 한국산 원앙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달고 맛있는 라고포도 빅세일, 석류 햇고구마 등이 입하되었습니다. 싱싱한 해산물 코너, 대성 참굴비 팩 12불 98전, 최상급 냉동오징어 파운드 1불 78전, 최상급 동태전감 파운드 1불 18전, 황금연휴 쇼핑의 즐거움은 정직한 H마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식 경영씨 소문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소문이요? 한식 전문 맛있는 집 소문난 집이죠. 아니 아직도 막 못 보신 분들이 계세요? 아우, 저는 진작에 소문 듣고 갔다 왔죠. 아유 경영씨는 야우 어떤 메뉴가 가장 맛있던가요? 일단 밑바짝부터 시작해서요 다 맛있어요. 아니 얼마나 갔으면 그걸 다 아세요? 아유 소문난 집 문지방이 그냥 다 달았겠네. 당연하죠. 초심을 잃지 않고 정성껏 요리해 내놓으니까요. 역시 소문난 집은 소문날만 하네요. 아직도 소문난 집 맛을 못 보신 분들은 253-815-8888로 확인하세요.
엄마 아빠 오늘도 소문나지 또 갈 거죠? 예! EBT 카드를 받는 업소께 알려드립니다. 최근 미연방 농무부는 2014년 9월 21일부터 EBT 단말기를 포함한 모든 EBT 결제 비용을 100% 머천이 부담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19년간 미전역 15개 지점망을 통해 책임있는 크레딧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온 저희 CDS사는 계약기간 없이 EBT 단말기 무료 설치뿐 아니라 저렴한 결제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미연방 농무부에 공식 등록된 유일한 한인머천 서비스 CDS 425-248-2800 425-248-2800 CDS 애비야, 그건 뭐냐? 틀림인 임플란트라는 게 좋다는데 그건 좀 비싸겠지? 아우, 아니에요. 정수씨 종합치과 히트 상품이라는데 엄청 싸대요. 근데 또 요즘은 임플란트도 아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임플란트도?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크라운을 해야 하니까 함께 모시고 갈게요. 치과의 명문 페더러웨이 정두식 종합치과. 일반 치과의 스티브리와 틀니 전문 정두식 전문의가 신속 저렴하게 여러분 치아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임플란트, 엑스레이, 크라운과 브릿지, 신경치료 발치, 그리고 부분 틀니에서 전체 틀니까지 정성껏 해드립니다. 전화 253-815-8500, 815-8500. 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애틀 중앙 안식일 교회가 부설한 평생교육원 관계자 세 분 사랑방에 나와 계십니다. 담임이신 전인석 목사 나오셨고요. 또 수강생 두 분 나오셨는데요. 심재인 집사, 지은정 집사 함께 나오셨습니다. 이 심재인 집사와 지은정 집사는 거의 모든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다 수강하고 계신 아주 적극적인 이런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지은정 우리 집사는요, 한인 여성 부동산협회 전 회장이기도 하셨고 또 이사장이기도 하셨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각 반별로요 뭘 가리키는지 좀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뭘 배웠는지도 또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열심히 들으십시오, 애청자 여러분들도. 네, 뭘 가리켜요? 뉴스타트 건강요리 교실에서는? 네, 뉴스타트 건강요리 교실에서는 그 네. 우선 건강 강의가 있고요. 네. 건강 강의를 이제 한 40 정도 같이 매주마다 함께 공부하죠. 네. 지난 학기에는 음식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어떤 거를 먹어야 될지 또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될지 그걸 많이 이제 함께 나눴고 이번 학기에는 이제 그 운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해요. 운동. 예, 피트니스에 대해서요. 아, 예.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또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 거를 함께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웃음 치료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웃고 또 노래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주어지게 되겠고요. 웃음 치료요? 예. 그 재밌겠네요. 예. 함께 와서 오시면 아마 많이 웃습니다. 같이 네. 손뼉 치면서 또 노래하면서 예. 많이 재미있게 또 이제 시간을 나누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요리 강습이 이제 있죠. 예. 건강한 요리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또 실습하는 네. 그런 시간이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리 강습이 끝나면은 매주마다 저희가 또 스트레칭을 함께 합니다, 이제. 아. 다 함께 일어나서 이제 몸을 풀고.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네.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점심을 함께 먹고 이제 친교하는, 예, 그렇게 해서 10시부터 보통 12시 한 반 정도까지 시간이 진행이 되고요. 어이구, 그렇게 이제 네. 점심까지 맛있게. 거의 2시간 반. 그렇죠. 예, 예.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맛있게 식사 안 되는 건 그날 요리한 걸 먹는 겁니까? 그렇죠. 그날 요리하는 그렇죠. 거를 이제 한 뭐 재밌겠네요. 네. 네, 맛있고 네. 또 네. 건강식. 건강식이에요. 네. 네. 건강식이고 사람도 아는. 시간이 되고 그렇군요. 네. 매주마다 그 시간이 바쁘셔도 12시 오시면 네. 함께 저희와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12시 가시면 좀 얌체 같죠. 아, 예, 괜찮습니다. 10시에 가셔서 뭐. 강의를 듣고 근데 우리 제가 말씀드린 우리 여기 저 홍 전문의 저한테 계신 겁니까? 예,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많은 분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제 시간에 가면 아이 좀 얌체 같다. 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네. 저희들이 음식도 넉넉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 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 네. 가정에 이제 그 생활 식생활 개선에 이제 중점을 두기 때문에 네. 몇 시에 오시든 오셔서 관계없어요? 그냥 시식해 주시고 오셔서 이제 걸로 드시고 네. 드시고 참 맛있다고 한 말씀 네. 해주시면 네. 네 그럼 저희는 아주 굉장히 예, 오늘 어디 점심 어디를 먹으러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매주 수요일 날은
12시에 시애틀 중앙안식일교회로 가시면 되겠네요. 아, 그럼요. 환영하죠. 네. 그런데 이게 요리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완전히 건강체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군요. 네, 웃음치료도 하고. 웃음치료도 네. 하고요. 네. 이제 요리만 이제 배우면은 또 금방 네. 이제 그 원리를 모르니까 이제 건강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가자 모든 분들이 또 뭐 건강 체크도 해준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네. 이제 뭔가면 네. 그 나의 신체 지수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뭐 체중도 재고 또 체지방, 네. 네, 체지방을 또 함께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몸에 물이 얼마나 충분한지, 네. 그런 수분도 함께 또 측정하고 또 근육량은 적당한지, 네. 별거 다 체크네요. 그렇네. 네. 또 비만은 지금 또 어떤지, 네. 비만인지 아니면 또 뭐 체중이 또 너무 낮은지 그것도 함께 보고. 또 이제 대사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네. 실제 나이와 대사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 나이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뼈 밀도도 이제 함께 또 보죠. 네. 네. 그래서 뼈 밀도는 좋은지, 그다음에 복부 지방은 지금 적당한지, 네. 네. 그런 것들을 함께 체크하면서 자신의 몸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지 그것들을 어떤지. 이제 매달마다 이렇게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네. 있잖아요. 네. 작년에 했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일일이 오신 분들 그 체크를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해드렸어요. 네. 예. 해드리고 이제 3개월 뒤에 또 다시 체크했을 다시 때 다시 또 체크해요. 그 변화된 모습들을 보고 어머 이게 다 정말이냐고 이렇게들 그냥 말씀하시고 놀라워. 인기가 높을 것 같네요. 이거 뉴스타트 네. 건강 요리 게시는. 네, 아주 인기가. 재미있는 건 이제 높죠. 가장 제가 볼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었던 게 네. 그 대사 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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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 나이가 이제 뭐. 아, 그렇군요. 네. 실제 나이보다. 대사 나이가. 네. 26살로 나왔어요. 아하. 아, 신지사님이? 네, 제 나이가 네. 68세인데 대사 나이가 26세로 네. 나와가지고 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행복하셨겠네요. 아, 행복했죠. 네. 아, 예, 대사 나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하셔서 네, 이거 대사 나이. 해보면은 네. 네. 아, 재밌네요. 이 뭐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네. 내장 지방 예, 내장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네, 비만도도 한번 체크해보고 저 같은 사람이 비만도가 아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네. 거의 정상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체지방 체크도 좋고요. 뼈 밀도도 이게 골다공증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뼈 밀도가 낮으면 네. 이제 골다공증의 그렇죠. 위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혈압이나 혈당 등은 정말 항상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면은 체크를 해주는군요. 그렇죠. 오시면 아, 저희가 네. 이제. 아이고, 좋네요. 네. 그 이제 자, 많은 분들이 네. 저희들 이제 그 채식 위주로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네. 이제 뼈 밀도가 오히려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들 염려들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어디 식당에도 가면, 진성신 고기 안 먹지? 이러는데 저희들이 네.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니고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일반인들 그 담배 피울 때 담배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마라 이러는데 네. 우리가 뭐 그게 저 성서적으로 이제 안 좋다고 하니까 그냥 안 먹는 것뿐이고 그리고 고기를 안 먹는 대신 저희들은 채소와 어떻게 다른 견과류 뭐 콩류를 어떻게 배합해가지고 몸에 이제 유익하게 이렇게 하는지를 잘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런 다른 식물성 갖고선 고기처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좀 봤어요. 네, 밀고기라고. 네. 맞아요. 밀고기도 네. 있고 콩고기도 그렇군요. 있죠. 콩으로 고기 같은 게 만들어서 맛은 다 내면서 몸은 네. 또 살찌지 않고, 네. 자, 이 뉴스타트 건강요리교실. 왕년에 그 이상구 박사가 뉴스타트 무브먼트 운동을 펼칠 때 한국 전체가 좀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그게 인기가 여태까지도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댄스 같은 거 인기 있죠? 라인댄스 프로그램도 좀 소개해 주세요. 라인댄스도 네. 참 좋죠. 우리 지수님이 한번 좀 말씀해 보실래요? 네. 라인댄스는 그렇죠. 이 라인댄스야말로 그냥 춤추는 거 뭐 다들 좋아하잖아요. 예. 네. 라인댄스 뭐 그냥 춤 움직이는 동작이에요. 춤. 네. 춤을 그냥 이렇게 정말 하는데 이번에 이제 오신 그 선생님은 정말 지난번에 오셔갖고 저희들을 한번 이렇게 가르치고 가신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오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한국 무용을 전공하시고 이렇게 그런 분이 젊으신 분이 오시는데 정말 지금 옆에 계신 집사님도 아 눈도 즐겁고 이거 몸도 건강해진 것 같고 아주 개운하고 좋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두 분이 다 라인댄스 수강을 하신 분들이네요. 예, 한 시간만 하시면 거의 만보를 거는 네. 효과가 있다고. 예. 그러면 한 시간 정도 막 라인댄스 하고 나면 땀이 뻘뻘 납니까? 땀이 나죠.
땀이, 땀이 나야 운동이 네. 되는 거죠. 뭐 뻘뻘 난다기보다도 그리고 그냥 이마에 그냥 땀방울이 솟아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네.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은 치매 예방에도 좋대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네, 하면은 네. 이 동작 움직이는 걸 순서를 외워야 되거든요. 그걸 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자꾸 머리도 네. 기억을 해야 되고 네. 하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네. 그냥 열심히 외우다 보면 네. 치매가 그러니까, 안 걸리는 네. 거. 머리 운동이 돼가지고 두뇌 네. 운동이 돼서 치매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상당히 생각이 근거가 됐어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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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그 네. 알츠하이머 있죠. 네. 혹은 또 그런 질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라인 댄스를 합니다. 그래요. 치유 목적으로. 그러니까 미리 이제 하게 되면 예방 차원에서 아마 좋은 그런. 그렇죠. 걸리기 네. 전에 해야지. 그렇죠. 걸린 다음에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그 라인 댄스를 하면서 이렇게 다들 그 하는 분들 표정을 보면요. 네. 다 웃고 있어요. 다 스마일하고 그 한 네. 시간을 움직이니까. 그 여기 사진에도 보니까 행복한 표정이에요. 라인 댄스 춤추는 네. 분들이 아주 날씬하게 이렇게 신이 나서 춤추는 모습을 여기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강사는 누가 해요?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예, 엄남수 씨라고 엄남수. 지금 예, 보험을 하고 계시는데 뉴욕 네. 라이프에서 예.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한국무용 전공하셨고 그렇군요. 또 이 라인 댄스도 정말 자기 전공 분야 못지않게 네. 정말 잘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저희들 네. 볼 때. 근데 이분 네. 하는 거를 한 시간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라인 댄스가 아름다운 춤인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아우 그분 하시는 거 보고 네. 제가 그냥 아주 그냥 뿅 가셨어요. 네. 뿅 가셨어요. 빠졌어요. 아 나도 저렇게 손 하나 올리고 네. 다리 하나 스텝 하나 받는 것도 네.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 이번에는 꼭 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 결심을 그러셨군요. 다시 했습니다. 네. 네. 아이고, 근데 거기는 여기 사진에는 전부 여자들만 있는데 남자는 못해요? 아, 남자분들 있으세요. 오실 수 있어요. 남자는 네. 뭐 몇 퍼센트나 됩니까? 우선 저희 목사님이 참석하시고요. 목사님이요? 네. 그리고 저희 또 장로님도 참석하셨었어요. 그래요. 공정무님도 오시면 아마 네. 오시지 말라고 해도 오실 거예요. 네, 저는 그 소셜 댄스로 이 사교춤을 못 추는데 누구하고 춰야 될 상황이 되면은 정말 땀이 비질비질 나요. 못 춰갖고. 근데 라인 댄스는 뭐 서로 접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접촉하는 게 아니니까. 라인으로 하니까. 라인 서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건전하고.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아마 제가 남자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더, 네. 네. 그럼 몸이 이제 그렇군요. 또 네. 유연함이 없으니까. 네. 그죠. 네. 오시면 더 유연성이 길러지겠죠. 네. 자, 라인 댄스 남녀 누구든지 환영하고요. 유산소 운동으로 아주 최고의 운동 같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한 시간 라인 댄스 하면 만보 걷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네. 한 시간만 라인 댄스 하면 뭐 건강에는 뭐 걱정이 없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또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교실? 우리 사진 교실 네. 우리 네. 예, 저 집사님, 예, 심지사님 저기 말씀해주시겠어요? 저는 이 사진을 하기 전보다 사진을 하고 나서요. 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네.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네. 아주 조그만 꽃 하나도 정말 그걸 이렇게 사진기를 대고 이렇게 들여다 볼 때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색깔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만드는 거죠 그런 색깔을. 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네 다시 유의해서 보게 됐고 또 한번 느낀 거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시야로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데 네. 이걸 사진으로 표현하는 거는 네. 또 이게 또 기술이 필요하구나. 그렇군요. 응? 그 사진으로 이렇게 그 똑같이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네.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그렇죠. 사진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말이에요. 됐어요.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해서 어떤 때는 네. 제가 저를 이제 찍은 사진을 들여다볼 적에 내가 이렇게 늙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갖고 정신이 뻗쩍 날 때가 있는데. 네, 너무 솔직해요. 사진은 솔직해요. 그죠? 네. 근데 또 요즘은 뭐 포토샵. 그런 포토샵으로 해서 네. 또 막 또 이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뚱뚱한 그렇죠. 몸도 날씬하게도 만들고. 네. 네. 그런 기술까지 다 배우겠네요? 다 가르쳐 주시고 네. 포토샵까지. 네, 포토샵까지 다 해 주세요. 와. 초보자들도 뭐 가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지금 초보자들을 네, 위해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예, 이 자리에 나온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야외 촬영도 하고 그러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네, 출사를 나가죠. 네. 네, 출사 나가서 네. 네.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사진 교실은 누가 저 지도를 해주십니까? 강사분이? 정정식 장로님이라고요. 네, 네. 이분은 뭐 거의 사진을 전공하시다시피 하신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사진을 아주 많이 하신 분이라 정말 아주 프로페셔널한 선생님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에서 그 배봉 프로덕션이라고요. 네. 그 프로덕션까지도 이제 운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아마추어가 아니고 이분은 전문가의 수준이죠. 그렇군요. 수준이 아니라 완전 전문가시죠. 전문가시죠. 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 지은정 집사는 뭐 진짜 사진의 초보였다가 이 사진교실 들어가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찍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참 보람이 있으시겠습니다. 어, 부탁을 네. 그렇게 부탁을 받아요. 이렇게 받고 있죠. 네. 발전했어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사진반에 와서 하면 다들 그냥 우리 사진반에서는 제가 꼴등이거든요. 네. 뭐 실력이 제일 없는 사람의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사진을 받아달라는 이제 부탁을 네. 받는다니까 다들 웃어요. 웃어요. 네. 사진반에 가면 꼴등인데. 꼴등. 밖에 나가면 1등이군요. 네. 하여튼 재밌네요.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이게 사진 그 찍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수명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명. 네. 수명. 수명. 네, 네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네. 네. 그 이제 네. 연구 결과가 네. 있습니다, 그게. 네,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나온 연구인데. 네. 취미 생활 가운데 사진을 찍는 것이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수명하고 사진이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찾아다니니까. 아름다운 걸. 왜냐면 아름다운 거를 네. 찾으면서 사람이 감탄하잖아요. 네. 네. 야, 멋있다. 네. 그게 좋군요. 감탄하는 거. 그럴 때 이제 기뻐하는 순간. 예? 몸에서 엔도르핀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다이오토핀이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잘 찍으면은 네. 성취감을 얻잖아요. 네. 그렇군요. 또 성취감도 있고 네. 이 꽃 작은 꽃 하나 정말 작은 네. 꽃 뭐 뜰에 핀 작은 꽃 하나도 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하고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하고는 그렇죠. 확연히 틀려요. 그렇죠. 정말 어쩌면 꽃술이 그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네. 아, 이 꽃술 아니 이랬었구나 하는 걸 사진으로 보고 알면서 감탄을 하죠. 그렇군요. 예. 옛날에는 이제 어쩌다가 난 잘 찍으려고 그러는데 못 찍은 거를 그대로 그냥 현상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 못 찍은 건 그냥 금방 지워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잘 찍은 것만 남겨두니까 네. 볼 때마다 감탄하고 기뻐하겠죠. 네. 네. 그러면 오래 살 수밖에. 말씀하신 대로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이 네. 달라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만 찾아다니니까 어떤 삶의 자세도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사람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걸 찾으려고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마음의 긍정적인 네. 변화가 그렇군요. 사람의 수명까지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교실, 또 사진교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또 삶을 배우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 기타교실도 뭐 많은 분들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기타교실은 네, 어때요? 네. 기타교실은 예상보다,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요? 예. 한 뭐 매주마다 20명 이상이 이제 모여서 함께 기타를 이렇게 함께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가면서 야 이게 뭔가 지금 내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치유가 예, 치유가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생활이 이제 한 10년 넘어서면서 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또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요 네. 네. 근데 기타를 치면서 치유를 받으시구나 예, 마음에 네. 어떤 그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이게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 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기타를 칠 때 이렇게 안고 치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또 정서를 바꾼다래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기타를 치면서 함께 노래하면서 두 시간인데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네. 원래 애당초에는 한 시간 반이었거든요. 목사님 네. 기타 실력이 많이 향상됐다는 뭐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코드로 다 이미 이제 알았고요. 네. 기본 코드를 이제 잡을 줄 알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이제 그 주법으로 치는지 네. 뭐 그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니까 그렇군요. 예, 상당히 좋은 그런 취미생활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는 좀 참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라인 댄스에 갔다가 네. 또 바로 시작을 하니까요. 네, 그러네요. 자, 이 나이가 들어도 사실 이거 이런데 이제 기타도 나이가 들은 분들이 배워도 좋잖아요. 인생이 또 새로워지는 거죠. 또 라인 댄스도 마찬가지고 사진 교실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가셔서 또 이렇게 평생 교육의 장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말에 예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신데요. 예, 다독이실은 이제 조금 전하는 말씀 듣고 네. 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총학 안식일교회 부설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인석 담임 목사, 심재인 집사, 지은정 집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이가 아픈데도 보험이 없어. 치과에도 못 가고 있네. 어르신, 모르세요? 주정부에서 나온 서비스 카드인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 팟 A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에 무료로 등록만 하시면 치과, 안경, 보청기, 상비약, 교통편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박희주 보험에 지금 빨리 연락하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박기주 보험, 건강보험만으로 10여 년을, 특히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온 메디케어 시스템 정보를 최초로 한인사회에 소개하고 연방정부와 계약된 여러 보험회사들을 한인 어르신들께 소개해온 메디케어 상담 전문가 박기주.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 박기주에겐 그 편안함이 1% 더 있습니다. 곧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해당되시거나 타주에서 이사 혹은 직장보험에서 은퇴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206-250-2760 박기주 보험. 아니 한혜진씨 어디 가세요? 요즘 통이 맛이 없어서 어디 맛있는 데 없나 하고 찾고 있어요. 한 주인이 한가리에서 26년을 함께한 하쿠마 오복집 어떠세요? 아, 첫 맛보다 끝맛이 더 일품인 오복집? 네! 화학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연으로 맛을 내서 그 맛이 향토적이면서도 담백하고 정갈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밥상이요. 한자리에서 26년을 운영한 비결이 다 있었네요. 아, 나도 건강을 생각해서 하쿠마 오복집으로 가야겠어요. 그렇죠. 이젠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쏠게요. 정말요? 요리의 끝맛에 느낌표를 찾아서 오복집으로 출발. 타코마 오복집은 25년간 순수 만든 순대를 비롯해 오리 불고기, 오리 로스구이, 무엇보다도 오복집 사장의 푸짐한 인심을 맛볼 수 있는 곳 오복집. 전화 253-582-6713 582-6713번 오복집. 방방곡곡에 알려드립니다. A1 식당 장비가 타코마에서 다시 페더럴웨이 퍼시픽 하이웨이 선상 우체국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페더럴웨이 확장 이전 기념으로 100불 이상 구매 시 프리 쇼핑 해드립니다. 새로운 식당을 오픈하십니까?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일부 장비를 교체하고 싶으십니까? A1 식당 장비를 찾으십시오. 장비에서 그릇까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여러 곳을 다녀보고 다시 찾는 A1 식당 장비 전화 주세요. 전화 253-815-8949 253-815-8949. 반갑습니다. 영원한 10대 가수 김국입니다. 저의 건강 비결은 세종 송보감 아주 좋아요. 만사혈통은 만사형통입니다. 우리의 전통 솔잎으로 서울 약사신협이 개발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최고의 기능식품입니다. 세종 송보감. 아, 당뇨? 아, 혈관 대청소. 세종 송보감 정말 좋아요.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혈관 대청소에 세종 송보감. 1877-256-7671 세종바이오텍. 대리점 페드로웨이 98도 건강코너 그리고 타코마 H마트 내 형제약국. 주부들의 식생활에 신세계를 열어드리는 신세계 마켓이 경품 대잔치를 합니다. 1등은 한국 왕복 항공권, 2등은 하와이 왕복 항공권, 3등은 LG 50인치 LED TV, 4등은 삼성 갤럭시 탭, 5등은 RCA 40인치 LED TV. 사은품도 드립니다. 30불 이상 구매 고객은 후카유동, 50불 이상 구매 고객은 찌개용 통계 3마리 등정. 사은품은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4일간 단 구매 금액에서 쌀은 제외됩니다. 이번 주 신세계 마켓의 세일 품목은 오뚜기 진라면 20개에 10불 99전, 20개에 10불 99전, 속천공 4파운드에 5불 99전, 핫 4파운드에 5불 99전, 차수수 5불 99전, 율무 4파운드에 9불 99전, 쌀 40파운드에 18불 99전, 쌀 40파운드에 18불 99전. 주말은 신세계 마트와 함께. 신세계 마켓 전화번호는 206-653-7754, 206-653-7754. 올림퍼스 스파 서머 스페셜. 올림퍼스 스파에서 서비스를 받으신 후 할인 쿠폰을 받아가세요.
쿠폰 날짜에서 한 달 이내에 다음 서비스를 받으시면 20% 할인, 두 달 이내 15%, 10월 말까지는 10% 할인해드립니다. 스크럽, 마사지, 스킨케어, 네일케어 및 상품권도 할인 판매합니다. 기간은 8월 6일부터 10월 31일,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자의 아름다움은 피부가 말합니다. 스크럽과 모이스처라이징으로 아름다워지세요. 여자라서 너무 행복해요. 올림푸스 스파, 타코마 253-588-3355, 리누드 425-697-3000번. 23년간 자랑스럽게 여러분과 함께한 퀸텟 무기지. 신용과 정직, 명성과 실력, 그것이 토니장의 바람이자 자부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퀸텟 모기지 대표 토니 장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증식과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유니버스 부동산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퀸텟의 평판과 명성에 맞게 부동산 서비스 역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구입과 신속한 임자, 투자 가치를 분석해드리고 융자 가능성을 동시에 알려드립니다. 프리 어프로발 레터를 즉시 발급해드립니다. 주택, 아파트, 상가, 호텔, 건물 등의 구입과 리스팅, 종합부동산 및 금융회사의 편리한 장점을 직접 맛보십시오. 토니장에게 맡기시면 예산과 시간이 최대한 절약됩니다. 퀸텍 모기지, 유니버스 부동산, 소중한 재산을 마련하실 때는 최고 전문가들과 상의하세요. 전화 206-719-3502, 206-719-3502. 자, 찍는다. 김치. 야, 왜 안 웃어? 나는 이가 안 예뻐서 자신 있게 못 웃겠어. 아, 진짜 관리 좀 할걸. 지금도 안 늦었어. 나도 스마일나 치과 덕분에 치아도 건강하고 자신 있게 웃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치아 관리 비싸잖아. 스마일나 덴탈에서는 임플란트를 2,000불부터 그리고 베니어를 700불부터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어. 거기에다 피멘 플랜도 있어. 정말? 근데 어딨어? 타코마, 리누드 그리고 알리선 세 곳에 있어. 어른아이 치아 교정도 하고 오후 시간과 토요일도 오픈해서 온 가족이 한 곳에서 치료 받을 수 있어. 빨리 가서 나도 이제 자신 있게 웃어야지. 스마일 나우 덴탈 한인 고객을 위한 특별 번호 425-345-6469 또는 카카오 아이디 띄어쓰기 없이 스마일 나우 덴탈로 연락하세요. 100년 넘게 홍삼을 만들어 온 정관장조차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요령 부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갑니다. 정관장. 워싱턴주 정관장 정품 매장은 1호점 타코마 팔도 플라자 내 253-589-1800, 2호점 리누드 H마트 외부에 425-412-3453.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이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애틀 중앙 안식일 교회 부설 평생 교육원 관계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전인석 담임 목사 나오셨고요. 심재인 집사, 지은정 집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 이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월 1회 하는 그 다도교실도 또 운영한다고 그러는데요. 다도교실을 또 좋아하시는 우리 심재인 집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네. 다도교실. 제가. 네. 60여 년 살면서 다도라는 얘기 들은 것도. 네. 몇 년 안 되고. 네. 그래서 그게 저희 교회에 다도교실이 생겼다 그래서. 네. 아우, 정말 이렇게, 폼 나는 다도교실을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네. 했는데 그 다도교실 하는 목적이 네. 우리 한국의 전통과 예절을 가르치고 또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예의가 바른 이제 자녀들이나 사람들이 되게 한다고 그렇게 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었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처음에 다도교실 들어갔는데 이 앉는 자세부터 가르치시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는데 네. 사실 양반다리를 하고 산 적이 없잖아요. 늘 네. 이렇게 의자 생활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양반다리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이게 막 온 이 몸이 비틀어지는 것 같고 그랬는데 네. 매주 양반다리를 하니까
이 몸의 자세가 이렇게 딱 이렇게 네 그게 되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차 한 잔 맛있는 거 가르치는데 사실 저희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하루에 8잔 물 마시 생수 마시라는 거를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정말 바쁘게 마시죠. 8잔 그렇죠. 마시는 게 8잔 마시기 근데, 힘들죠. 네. 근데 차 한 잔을 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 정말 맛있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제. 네. 우리 전모님 그 차 드실 때. 예. 그 음미를 좀 아십니까? 음미. 음미한다. 아, 네, 음미한다. 그럼요. 음미하는 거. 이제 세 가지를 마시면서 그 기억하는데요. 네. 차 마시는 방법 가운데서 첫 번째는 눈으로 색깔을 이렇게 한번 이제 바라보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코로 이제 그 냄새를 이렇게 음미하고. 아하. 그 다음에 입으로 이제 또 이렇게 맛을 음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여유를 통해서 아, 삶에 좀 그 새로운 여유 혹은 또 자기 성찰 이런 시간에 참 매우 중요한 각박하게 예. 좀 빨리빨리 하는 그런 속에 살다가 한번 다른 각도에서 또 인생을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삶의 여유를 찾는 거죠. 저도 여기는 네. 참여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집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가고 싶죠? 아, 참여해야 될까? 저희가 이제 그 이번 학기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이민 이제 그 2세대들이 잘 예의가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중력이 또 이제 떨어지니까. 네. 다도를 배우면은 집중력이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교육에 그렇군요. 참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서 뿌리 교육을 시켜요. 네.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떤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배려하는 사람인지 네. 그런 걸 가르치고 그 애국하는 네. 그런 정신도 가르치더라고요. 자녀들하고 꼭 가야겠네요. 네. 다들 교실에. 네. 네. 근데 저희가 이거 처음 했을 때 국민학교 애들이 네. 세 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8살 먹은 아이들이 네. 한 시간을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비비 틀리고. 네, 힘들죠. 근데 나중에는 그 상구 그런 아이들이 끝까지 와. 끝까지 와.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그 수강하는 걸 보고 참 많이 그렇군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삶에 여유가 필요하신 분들 네. 다도교실 꼭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저도 다 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길 정도로 건강요리 라인댄스 기타교실, 사진교실, 다도교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신청 전화번호는 네. 그 질문사항 뭐 문의 전화번호가요. 네. 이 박미송 집사님이신데요. 박미송 네. 전화번호는 253-632-8890 네. 253-632-8890 632-8890 박미성 씨한테 전화를 주셔서 문의도 하시고 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가 좀 있습니까? 수강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수강료는 이제 네. 그냥 뭐 예를 들어 건강교실 같은 데는 오시면 식사도 하시고 하니까 요리 재료 미안해 네. 하시니까 오시면 네. 이제 5불씩 저희들이 예, 받아 지금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지 예, 그렇게 모르겠어요. 되고요. 그리고 네. 라인 댄스나 이제 그런 데는 또 그냥 뭐 또 하면 또 미안해 하실 네. 거니까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또 사례도 모아서. 조금 네, 차비 정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10불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달에 네. 한 달에요. 10불 네. 경화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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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안 내면 내가 미안해지죠. 맞아요. 네. 자,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 사회를 밝게 주시는 평생교육원. 이 교육원을 운영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또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차원에서 또 무료 건강진료 봉사도 있다고 그러죠. 이 얘기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너무너무 참 중요한 그 활동인데요. 저희가 매달 셋째 주에 매달 셋째 이제 주 HMRT 네. 앞에서 혈당 검사 혹은 또 혈압 검사 네. 또 건강진료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9월 13일 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네. 그때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네. 혈액 검사하고 또
내과, 한의과, 치과, 산부인과, 척추신경과, 네. 의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함께 무료 이제 그 상담이죠. 네.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혈액검사를 통해서는 당뇨 혹은 또 간 기능 검사, 또 신장 기능, 네. 콜레스테롤 수치, 또 빈혈, 와. 또 갑상선 검사, 혹은 또 백혈구 혈소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들을 네. 함께 이제 자세하게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저 받으려면 혈액검사, 콜레스테롤 같은 거 돈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죠. 호흡 기능, 간 기능 다 하고 당뇨 검사까지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돈 내는 거 아니죠? 아니죠. 네. 저희가 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해결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백혈구 혈소판 같은 경우는 이제 암까지도 진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오시면은 아주 많은 혜택들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거 달리그다 표시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9월 13일입니다. 9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애틀 안식일 예수재림교 시애틀 중앙교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위치 좀 알려주세요. 어디쯤 됩니까? 주소로 알려주시든가. 교회 위치요? 네. 주소로 먼저 일러드릴까요? 네. 네. 27616 46가 에버뉴 46가 에버뉴 사우스 어번 워싱턴 98001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27616 46가 에버뉴 사우스 어번 워싱턴 98001 전화번호도 좀 알려주시고요. 전화번호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3에 네. 736에 4211 253 736 4211번 예. 네. 예, 거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예. 253 736 4211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사가 뭐 계속 그 후에도 이제 뭐 있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서 다 소개해 드릴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애틀 중앙 안식일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소식, 그 다음에 무료 진료 봉사 소식 알려드렸는데요.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께 각자 한 말씀씩 하고 싶은 얘기 짧게 하시면서 끝내죠. 지은정 집사님부터. 사진반의 그 강사님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아주 프로라는 말씀을 조금 더 강하게 예.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은 그 프로덕션도 하셨지만요. 거기에서 삼성그룹 뭐 이런 데서도 그 뭐 이제 광고 촬영 같은 거 또 네. 영상 촬영 같은 거 하셨던 아주 유능한 분이십니다. 네. 뭐 여러 지금 그 교실이 있지만요. 많이들 부담 없이 오셔서 네.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재인 집사님. 네, 저는 다도 교실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미국에서 크는 아이들 그 예절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뿌리 교육 네. 그런 그리고 또 미국 생활이라는 게 늘 뛰고 애들이 그죠. 네, 네 컴퓨터에 매달리고 그러니까 이 다 어린 아이들 크는 청소년들한테 이 다도 교실을 시키면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다도교실 적극 추천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다도교실을 많이 이렇게 수강하셔서 그런지 아주 그냥 앉은 자세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나 교양이 철철 넘치시고. 아이, 별 말씀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전인석 담임 목사님이 한 말씀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좀 오셔가지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늘 가정적으로 평안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네. 여러분들을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네. 함께 오셔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애틀 중앙안식일교회에서 준비하는 평생교육원 다음 주부터 각 프로그램별로 개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의하실 분들은 253-632-8890, 6328890으로 문의하시고요. 또 신청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건강을 위해서 실시하는 무료 진료 봉사 이벤트는 9월 13일 토요일 낮 2시부터 5시까지 여러 분야별로 무료 진료 봉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도 또 놓치지 마시고요. 또 검사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애틀 중앙 안식일교회 전인석 담임 목사님, 지은정 집사, 심재인 집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 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9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